반드시 성공하는 7가지 은퇴 공식. 벼랑 끝에선 직업 전선,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은퇴 절벽에 서 있는 우리들을 위한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만나면서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 준비를 하는 시니어들을 보면 생각보다 은퇴 준비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른바 베이비부모 세대의 700만 명중약 400만 명 이상이 은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고 먹거리를 위해 다시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자유로워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요. 산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만나곤 했죠. 한 번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절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나 반가워하며 당장 만나자고 했답니다. 저녁에 소주 한 잔에 아주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나요? 2차는 호프집, 3차 노래방까지 기가 막히게 회포를 풀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또다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동네 뒷동산에 공원에 마을 산책까지 하고 나니 따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다 소주도 생각나고 친구도 보고 싶고 따분한 하루하루를 죽이기 힘들어 그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회의 준비에 바쁘니 점심때 식사하자고 하더랍니다. 기쁜 마음에 친구 회사까지 내달렸지요. 건스한 점심 식사를 마쳤답니다. 역시 친구가 최고야 하면서 말이죠. 시간이 또 흘렀는데 왜 이리 하루가 긴지 말입니다.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쁘다고 오후에 회사 앞으로 오라고 하더랍니다. 회사 앞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도 떨었겠지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전화를 했을 때부터 그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더랍니다. 은퇴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세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4세로 OECD 평균 80.8세보다 높습니다. 기대 余命은 평균 32.2년으로 은퇴 후 살아갈 날이 32년이 넘습니다. 2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월 105만 원으로 노부부의 최저 생계비는 기대 余命을 기준으로 약 4억 원이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치면 8억 9천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국가에서는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전 얘기며 100세를 넘어 120세대라는 이야기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그 나이까지 살아야 합니다. 미국 경제학자 모딜리아니의 생애 설계 가설주기 곡선에 따르면 경제적인 정년은 40대에, 실제 은퇴는 50대에 이루어지는데 파란색과 녹색 곡선의 면적 차이에 따라 소득과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0대 이전까지는 소득이 지출을 앞서나 사회적 정년을 맞이하면서부터 지출이 소득을 앞서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 놓으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은퇴하면 끝이라는 공식에 얽매여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모아온 돈으로는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누구나 느끼는 생각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걱정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막연한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퇴 시점을 늘리면 됩니다. 오늘 그 답을 여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은퇴를 미리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소득이 지출과 균형을 맞추는 두 번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은퇴를 막연히 맞이해서는 100%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나와서 할 것인가, 나오기 전에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까? 시간과 요일별로 다소 편차는 있겠지만 대세는 40대 이상입니다. 왜일까요? 이제서야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연금 수령액이 많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돈 많이 다가 아님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맞는 계획에 따라 미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계획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어렵습니까? 그럼 적어도 5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한 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전공 분야를 충분히 연구한 후 은퇴를 하였습니다. 2년 정도 했습니다. 짧지요. 다만 그 과정이 막연했는데 그래도 은퇴 전에 2년 이상 준비를 한 덕에 은퇴 후 자리를 잡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한 것입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제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연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요즘 한국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 스프링 캠프에서 더 잘 준비한 팀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즉, 우리도 무엇으로 은퇴를 준비할 것인지, 나의 재산과 강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씀씀이를 경제화하는 것입니다. 은퇴를 가정하여 미리 준비합시다. 앞서 모딜리아니의 생애 가설 도표에서 보셨듯이 은퇴, 퇴직 후에 사실 경제적인 지출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줄기 때문이죠.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아프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소득 대비 지출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감소할 것을 대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뽑아보고 과감하게 슬림화해야 합니다. 3개월간 가계부를 쓰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검토해보십시오. 이것은 사소하거나 창피하거나 체면차릴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신용카드도 점검해보십시오. 이렇게 3개월간 비교 검토해보시면 비용 지출이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불여불급한 지출이 있는지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지출이면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는 단지 물리적인 지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시기 쉽습니다. 세 번째, 100세 시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못 잃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지요. 병상에서 30년을 사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일하면서 30년을 사시겠습니까? 여태 모아놓은 돈, 건강을 잃으면 거기에 다 쓰게 됩니다. 돈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병으로 의식불명인 부모를 두고 대법원 재판까지 갔던 사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100세를 사는 것이 맞는지요? 나이 들어가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데 건강마저 놓친다면 남은 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은퇴 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또 좋아하는 운동 한 가지를 하셔서 몸에 배이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취미 생활까지 하시면 금상첨화겠지요? 네 번째는 학습하기입니다. 은퇴 후 어떤 일에 도전할 것인가 정리되었다면 그에 딱 맞는 학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또 기존의 경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예전에 배운 지식은 이미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젊어서 배운 지식이나 학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삶은 결코 과거의 방식과 지식으로만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년에게 어려운 도전 중에 하나가 아마도 새로운 시대의 정보와 지식과 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 많은 것이 무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학습하여 지식을 새로이 쌓으십시오. 머리도 이미 노쇠하기 시작했으니 다시 가동할 준비를 하십시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어디서 듣고 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시대의 흐름 읽기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습하면서 또 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도 매우 다릅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나갈지 않은 꼰대가 되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SNS 문화입니다. 노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인식하고 이 세대의 흐름에 함께 빠져보십시다. 유튜브도 좋습니다. 페이스북도 좋으며 인스타그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하게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이외에 시대 흐름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거리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재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어떻게 불릴 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없이는 조금이나마 있는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가진 것을 잃을까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재정과 관련된 지식도 쌓이고 재산을 잃을 가능성도 줄고 오히려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공부가 되면 투자 손실이 예방될 것입니다. 서점에 가서 재정에 관한 책을 당장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부부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자는 나의 배우자입니다. 자녀들을 분가시키고 남는 자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을 수십 년 옆에서 음으로 양으로 함께해 준 그대에게 조금의 관심도 가질 수 없습니까? 황혼 이혼이니 조혼이니 하는 말들은 미디어에서 왜 떠돌까요? 식상에서 생기는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상사일까요? 젊어서 비정상적인 사업을 하면서 부인의 속을 꽤나 썩였던 분 얘기합니다. 돈 버느라고 즐기느라고, 그 물에서 어울리느라고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많던 사람들 아무도 없더랍니다. 돈이 있을 때나 건강했을 때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부인만은 옆에 있더랍니다. 자기 자신 같았다면 벌써 도망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부인에게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마누라고 최고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하기와 좋아하기를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